안녕하세요. 서번 게임즈를 운영하는 브루심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할, 개봉할 보드게임은 에어메일이고요. 루도노바에서 2022년 이번 SM페어 때 이제 공개한 신작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딱히 막 펀칭할 건 없어 보이고요. 펀칭할 건 없어 보이네요. 이제 비행기들이 지금 잔뜩 보이시나요? 비행기가 엄청 많네요. 색색별로. 비행기 이제 플라스틱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목재 큐브들, 뭐 흔하게 사용하는 이제 목재 큐브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것들은 뭐 카드들인데, 오, 무슨 카드일려나 이게. 뭐 카드들이 뭐 이렇게 더미가 이렇게 있고요. 카드가 꽤 되죠. 카드가 꽤 있고. 와, 카드가 뭐 되게 좀 많은 편이네요. 카드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펀칭보드 하나 있고, 요거 지퍼백, 요거는 룰북. 룰북은 두 종류. 하나는 이제 도구고, 아니 도구가 하나는 스페인어고 하나는 영어일 겁니다. 루도노바가 이제 스페인 회사거든요. 뭐 이게 다네?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구성물이 뭐 이게 다네요. 아, 좀 아쉬우니까 카드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아, 이거 카드 뜨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자, 뭔가 좀 불안불안한데.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안 뜯어져. 아, 죄송합니다. 카드 뜯기 이제 서투르 뭔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드 뜯기가 서툴러서, 이게 뭐지? 왜 안 뜯어지지? 아이고, 지금 원활한 진행이 안 돼, 죄송합니다. 자, 한번 요 카드들 한번 보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녹색 카드가 있고, 아, 요건 지역이 다르네요. 지역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색에 따라서 표시하는 지역이 좀 다르네요. 또 뭔가 지역을 표시하는 이제 카드들이고요. 다른 카드도 볼까요? 요건 뒤에 뭔가 톱니바퀴가 있네요. 톱니바퀴.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뭔가 손놀림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러다 이제 카드 손상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요 카드들은 아까랑 좀 다릅니다. 아까는 이제 지역 표시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그냥 위아래 색상이 존재하고 이제 가운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뭐 요런 카드들이 있네요. 요건 좀 다르네. 아, 요것도 지역이 있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연장선 색상이 좀 다르죠, 지역이랑. 요런 카드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비슷한 카드니까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비슷한 카드 같아요. 지금 보니까 비슷한 류가 되게 많네요. 생략. 얘는, 뭔가 텍스트가 또 있습니다. 영문 텍스트. 이 번역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뒷면이 멋있네요. 얘는 왜 다르게 쌓여있을까? 좀 특이한데. 얘만 좀 포장이 달라요. 나중에 추가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장이 다르네요. 뭔가 텍스트가 엄청 많은데, 왠지 왼쪽에 나와 있는 아이콘을 오른쪽에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듯한 느낌? 이거 보이시나요? 영어가 아닙니다. 이게 뭐야, 영어가 아니야. 요쪽은 영어가 있네요. 이게 영어하고 스페인어가 같이 있나봐요. 하여튼, 실컷했습니다. 이게 스페인어만 있으면 게임이 안 되니까. 위기였습니다, 위기, 지금. 다행히 스페인어하고 영어가 같이 있네요. 얘는 좀 이제 집어넣어주고, 개봉한 것들은 좀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모아두고, 이따가 정리해야겠습니다. 이따가 정리하고, 일단 치워보고, 이제 빠르게,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보드! 게임보드가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지? 이건 232 맵이네요. 232 맵. 얘는 252 맵. 이게 252 맵이랑 232 맵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오이 큰데요?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우와 씨. 와 크다. 이게 2, 3인 맵. 오 뭐야. 오 2, 3인 맵은 2, 5인 맵을 펼치고 싶었는데 2, 3인 맵이 펼쳐졌습니다. 와 이게 화면이 다 안 담기네요. 너무 커가지고. 이게 지금 2, 3인 맵입니다. 2, 3인 맵. 여기 지역이 어디일까요? 이게 어디지? 지역이? 아 제가 지금 지역 이런 걸 너무 약해서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야 대체? 옐로우 나이프? 아 이게 밴쿠버? 캐나다인가? 캐나다 같습니다. 밴쿠버 보니까 캐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 캐나다인가 봐요 이쪽이. 오. 하여튼 지금 보이시나요? 와 이제 맵이 진짜 큽니다. 지금 한 화면에 담기지가 않아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자 한번 이 5인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이네요 이거. 우와 우와 아이고 이거 찢어지는 거 아직 모르겠네. 와 왜 이렇게 커 이거. 와 너무 크다. 와 이쪽은 그냥 미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5인 맵은 그냥 미국. 와 이 맵이 너무 크네요 진짜. 왜 이렇게 큰 거야? 하여튼 지금 다 보여드렸고요. 와 맵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예, 오 진짜 크네. 아 이상 이제 에어메일의 이제 개봉기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영상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올릴 예정이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